며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할아버지는 고시원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신 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30년. 그러면 공무원 생활 마치시고 뭐 퇴직금 같은 걸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을 다 전부 다요. 퇴직금은 저 전부 한 1억 6천 돼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나한테 연금을 했어요. 그 사회꾼들이 그 연금을 왜 연금을 했느냐. 돈 5천이면 금방 1억 된대. 그걸 왜 연금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더 불릴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난 그것도 그 꼬여가지고 연금 5다 전화했네. 나 연금 안 하고 20을 돌아. 네. 그리고 20을 받아 동산 달렸지. 아유, 순식간에 이거 손두째 다 날리시네. 네, 다. 그게 퇴직금 받아갖고 두 달 내에 다 갚다니까. 엄청 그냥 대비 두 달 내에. 전부 다 사회꾼들, 나를 안 사면 다 사회꾼들 왔어요. 행위관들. 예. 행수. 아, 진짜로요? 그래, 나 누굴 믿었겠어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지금 사회꾼들을. 나는 세상을 알았다면 나는 안 소가시킨데, 난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그 공직사에서, 공직개도사에서 살았지, 세상을 너무 몰랐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 재기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끝내 할아버지가 택한 길은 자살. 차가운 한강물에 운명을 맡긴 할아버지는 다행히 구조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지만 가난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 경제적 빈곤은 할아버지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파트 비행비 땜빵 나가지고 7만원 받고. 그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건 매일 안 되죠. 네. 그렇죠. 매일 안 되고. 예. 한 달에 만여만 5일, 6일. 예. 5일이면 5일, 4일, 45만원. 그 약 사먹고. 네. 네. 방세 주고. 그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내 집 전재산이야. 아끼고 아끼고 이게 전재산이야. 19만 5천원. 통장도 돈 하나도 없어. 기초 노령연금 9만 6천 원. 고시원 반값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행여 좋은 일자리를 놓칠까 수시로 생활 정보지를 찾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요 경비원 뭐 좀 많이 하네. 근데 전부 다 이제 65세 이하거든. 65세에서 전부 다. 역시나 나이가 걸림돌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듭니다. 여보세요? 예. 경비 모집 광고 보고 전화 드리는데요. 예, 지금 72세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기다려 생각해요. 나는 눈물나 말 없는데. 죽어야 되나? 살면 뭐 할게요? 어르신, 앞으로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비도 좋고, 빌딩 관리도 좋고, 예. 다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나 건강하니까, 아니, 건강해, 나는. 건강하니까, 저, 취업만 되면 근데 열심히 살라 그래요. 박석 할아버지의 취업을 돕기 위해 나선 제작진. 함께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을 찾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개발 보급을 전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어르신을 모시고 온 거. 네. 하실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있나 좀 찾아보려고 저희가 문의를 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사회 참여 쪽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 도움이 좀 가까우실까요? 경제적 도움. 경제적 도움이야? 네. 현재 직장 다니시는 곳 혹시 있으세요? 아파트 경비를 좀 하다가 네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아,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은 전국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박석 할아버지